네, 오늘도 계속해서 6주단경을 보겠습니다. 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예. 신수가 예배하고 물러나와 수일이 지나도 개성을 짓지 못하니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속과도 같으니 서나 앉으나 편하지 않았다. 다시 이 일이 지나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그 개송을 외우는 것을 내가 한번 듣고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자, 그래서 나는 비록 아직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벌써 대인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다.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말하였다. 몇 페이지? 75페이지. 95페이지? 75페이지. 네. 예. 7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리듬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전체가 다. 예. 자.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말하였다. 이 오랑캐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생사의 일이 크다. 나고 죽는 일이 크다. 의법을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만약 큰 뜻을 깨쳤으면 곧 의법을 붙여 제 6조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 위에 무상계를 써놓으니 대사께서 문인에게 모두들 이 개송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도 그 개송을 외워서 내생 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스님이여, 나는 이 방아를 딛고 있은 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조사 당전에 가보지 못하였사오니 바라건대 스님은 나를 그 개송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동자가 나를 개송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렵지만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강주의 별가가 와 있었는데 별가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성은 장씨요 이름은 일용이라 하였다. 곧 큰 목소리로 읽었다. 내가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개송을 짓겠으니 바라건대 별가는 써주십시오 하였다. 별가의 말이 이 오랑캐야 너가 개송을 짓다니 이 일이 또한 희한하구나 한다. 내가 별가에게 말하였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댄 초학자를 업수히 여기지 말아야 하오.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고 상상인에게도 하하지가 있는 법이오. 만약 사람을 업신 여기면 곧 한량없고 가없는 제가 되는 줄 아시오. 별가는 말하였다. 당신은 다만 개송이나 외우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쓰리다. 당신이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한다. 내가 개송을 읊었다. 자, 이제 이 개송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뭐 무슨 말인가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제 이 개송이 중요하니까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개송을 읊었다.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이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랴. 이것은 황매산 조사계에 의한 것인데 이렇게다로 한 것은 옳고 있으랴 한 것은 잘못이다. 각주고요. 자, 이 개성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놀라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의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복습을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해능의 개송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해능의 개송이 나오기 전에 신수의 개송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신수의 개송은 신수의 개송은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이거 기억나세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차이점이 이제 아주 핵심이죠. 지금 육조라고 하는 분의 깨달음의 핵심이 이 차이점을 아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냐. 현상은 상대 세계잖아요. 상대 세계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면 오염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정화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 세계에서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가장 더러운 곳은 제일 아래에 우리 상대 세계가 인도에서는 6층으로 본 거예요. 제일 아래가 지옥이고 제일 위가 천상, 하늘나라, 천상계. 다섯 번째가 인간계예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오염되면 자꾸 밑으로 떨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고, 인간의 목적은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려면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계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서 천상과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5층까지는 올라오신 거예요. 예. 예. 이제 다음 생의 목표는 여기서 잘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더 정화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6층인 천상계로 올라가는 게 인간의 목표다. 요게 인도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인간관이고 가치관이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제 말이 맞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공부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기서 고전 공부하시잖아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전은 오염된,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선악과란 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미 우리한테는 원죄로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어서 뭐 여러가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그런 것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살다 보면 여러분께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오염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없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염,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살다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이 내면에 이제 기억에 밑바닥에 남아 있어서 오염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인간한테는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화하는 것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는 신수의 개성이 이게 딱 맞는 거죠.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지금 우리 마음에 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오염이 끼지 않게 하자. 이 시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미진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능이 듣고 바로 알아차린 게이 시는 현상계, 상대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계에서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렸다 이거죠. 왜냐하면 육조 해능은 현상계가 아닌 본질계를 깨달은 사람이라서. 지금 본질을 깨닫고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방앗간에 가서 8개월간 이렇게 잘 숨어 있었잖아요. 예, 잠깐만요. 선생님, 마스크를 좀 바로 끼워 주셔야 되겠어요. 바로 써 주세요. 예. 어중간하게 쓰셔서. 예. 요즘은 하도 민감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잘 갖추는 게 그게 중요하지요. 예. 새거 있으면 새거 쓰세요, 선생님. 잘안 되시나? 예. 자, 지금 이 코로나 생각하니까 오염과 정화라는 것이 실감나네요, 그죠? 예, 아주 실감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지금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상대 세계인 현상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서는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꿈 꿔보셨죠? 예, 그꿈 속에 여러 가지 뭐 고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꿈에서 깨면 그꿈 속의 고통과 이런 오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들이 꿈 깨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꿈속의 일은 사실이 아니죠. 지금 육조 당정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꿈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마치 꿈속과 같아서 꿈속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아무리 더러운 것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도 그건 꿈속의 일이면 실제 깨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꿈속과 꿈에서 깬 세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지식을 더 쌓고 조금 더 정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책은, 이 책을 그래도 고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동안에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꿈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면 실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실제계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출가한 거예요. 그리고 6년 고행하고 그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말이다. 불사, 죽지 않는 걸 얻었다. 자,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다잖아요. 깨달았다 이 말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인간이, 여러분,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안 그럴까요? 네. 부처님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텐데, 그분이 나는 죽지 않는 불사를 얻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로병사를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부처님도 몸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생사를 얻었냐, 불사를 얻었다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야 지당하다 이거죠. 맞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딱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을 지금 성자로 생각하고 이제 그분의 제자인 또 육조해능의 이 단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걸 한번 믿고 들어간다면 도대체 몸은 죽었는데 어떻게 뭘 했길래 나는 죽지 않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불사가 기독교로 말하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몸은 돌아가셨는데, 거짓말 하신 건 아닐 테고, 몸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아주 기본적인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그리고 지금 베트남, 미얀마, 태국, 뭐, 이렇게, 지금은 또 서양에 또, 티베트에서 서양에도 전해져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불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인간이 깨달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 말이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믿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영생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불사를 얻었느냐, 생사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키포인트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할 때, 그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나는 몸하고 생각, 감정을 합쳐서 나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따라서 여러분도 보통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한번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누구냐 하고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몸하고 지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 감정을 나라고 생각 감정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합쳐서 나라고 하고 살고 있다. 이 말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근데 이분들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틀렸더라. 이거예요. 저도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저도 지금 그동안에 생각해온 그 몸과 마음이 나다고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걸 저도 지금 당장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 매 시간 지금 반복해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고,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Attention, please. 저를 보시면 여러분 저 보이죠? 그죠? 저가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저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 아니고 남이지요, 제가. 맞죠?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다 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 할 때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지금 보는 자예요. 지금 이 순간 보는 자예요. 저 보시지요? 보는 자가 여러분이고, 보이는 것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리얼한 그냥 진리예요. 그냥 법칙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보는 자가 여러분이고, 보이는 자는 남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요거를 조금만, 이걸, 이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십시다. 자기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 몸. 한번 보세요.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보세요. 자기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니고 남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것이, 남을 나라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지금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눈 감으면 저 못 보잖아요. 눈이 있어도 눈 감으면 저 못 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제 말이 맞죠? 눈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숨이 넘어갔다 치면, 눈이 있어도, 눈 뜨고 이렇게 죽으면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보는 것은 생명이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 제 말 맞잖아요. 과학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눈이 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육체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거울 보면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전부 남이다 이거예요. 남이다. 육체가 남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동안에 알아왔던 나의 정체성이 깨달음 앞에서는 흔들려야 돼요. 육체를 나로 알고 있으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착각, 육체를 나로 알고 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야 진짜 나를 깨닫지. 육체를 나로 알고 있는데 왜 깨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나를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를 깨달으려면 전제 조건이 그동안의 착각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착각인가? 아주 간단해요. 몸이 착각이에요.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몸이 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보니까 청와대가 용산에 국방부청사로 옮겨간다 그러대요. 그리고 TV에 보니까 국방부청사가 저 높대요. 그게, 그 건물이 이렇게 지금 TV 보신 분들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잖아요. 자, 뭐 그러면 그 국방부청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보이니까, 보이는 자니까 남이에요. 생각도 남이고, 몸도 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나면 그 화가 자기한테 지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각이 되죠? 화난 거 아시잖아요. 우울하면, 또 기분 나쁘면 우울할 때 우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느끼는 자가 자기고,
느껴지는 것은 전부 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깨달으려면, 깨달음은 참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나를 깨달으니까 이 참나는 불사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육조 해능이 참나를 깨달으니까 이 참나는 불사드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몸을, 생각, 감정을 나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착각이더라.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인 줄 아니까 착각을 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착각을 버리면 그러면 진짜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이 나라고요. 진짜 나. 그래서 진짜 나로 돌아오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몸과 생각, 감정은 깨끗하거나 오염되거나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그래야 내가 더 깨끗한 세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육조해능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몸도 보이고요. 마음도, 생각, 감정도 보여요. 지각이 돼요. 그러면 그 지각하는 자가 나예요. 그 지각하는 자를 깨닫고, 부처님이 깨닫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본다. 그래서 요 마음이 참나다.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게 제 마음이 올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육체가 스스로 올리는 건 아니고, 육체는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올리는 것은 제 마음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맞죠? 여기 박민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근데 저 같으면 이 마음이란 말이 우리 말인데 뭔가 마음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라는 말이 쓰기는 쓰는데 왜 이렇게 잡히지가 않을까? 딱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엿장수 마음이란 말도 있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이란 말도 있고 또 뭐 여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마음에 대한 용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마음이라는 말이 딱 이렇게 컨셉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잡히는가 하고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지금 뭐 여기에 보면 제가 평균쯤 되겠다, 그죠? 지금 여기에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시고 좀 더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평균쯤 될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 국산사자 음미 실령 배웠어요. 여러분 국산사자 음미 실령에다가 중학교 가면서 여기다가 영어하고 산수가 수학으로 바뀌고 뭐 그리고 더 이제 전공이 대학 가면 전공이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요즘부터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커리큘럼이 서양식 커리큘럼이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 같으면 공자왈, 맹자왈하고 뭐 천자문하고 그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사서상경을 배우셨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배우고 국산사자 엄미실 재밌다. 국어, 국산, 국어, 산, 산수, 사, 사회, 자, 자연, 엄, 엄하, 미, 미술, 실, 실은 실기인가요? 실업인가요? 실과, 실과, 엄미실에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가 붙네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모든 과정이 서양의 커리큘럼을 맞춰가지고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운 모든 지식과 학문은 사서상정의 내용이 아니고 서양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여기서 한복 입고 계신 분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서양식 옷다 입고 계시네요. 머리 스타일도 지금 서양식이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런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서구화가 지금 되어가지고 벌써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심자보다는 이런 서양식, 서양에서는 마음심자가 내용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변하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마인드 그러면 이건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변하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선불교, 깨달음을 다루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본질로서의 마음. 그것을 서양에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는 마음 그러면 서양에서는, 마인드 그러면 몽키 마인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인드 그러면 몽키 마인드예요. 몽키 마인드란 말은 변하는 마음. 그래서 엿장수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데 서양에서는 변하지 않고 깨어있는,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시죠? 여러분 깨어 계시죠? 지금 이 순간 깨어 계시죠? 깨어있는 것을 서양에서는 마인드라고 안 불러요. 마인드는 일어난 것들을, 일어나서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 생각을. 서양에서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지금 깨어있는 이거. 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참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프리즘이 너무너무 다양해. 용례가 너무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아, 이거는 꼭 마음이라는 것은 꼭 참기름 칠해놓은 말 같아. 미끄러지고 안 잡혀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서양인들은 깨달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뭐 아주 철저하게 그쪽에서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consciousness, awareness. 둘다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손을 올리는데, 제가 제 손을 올리는 게, 동양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불렀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의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의식이라고 하면 좀더 컨셉이 분명하게 들어온다. 저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잖아요. 깨어있는 이것. 근데, 지금 보세요. 깨어있는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있죠? 의식이 있죠? 자, 지금 또몇 초가 지나가지고 또 보면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뭐 의식 자체가 변했어요. 보는 이것이 의식인데 이것이 자꾸 보는 것 자체가 변합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것이 변합니까? 보여지는 것이 변하잖아요. 보는 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 따져 보시면 보는 것은 안 변해요. 보는 것은 안 변해요. 그러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난줄 알아서 생로병사를 하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했는데, 뜻밖에도 생로병사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풀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몸과 생각, 감정을, 이걸 나라고 하다가, 아, 이거는 다 보여지는 거네. 보여지는 거는 남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보는 거야, 지금. 그 보는 건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여러분 따져보시면 의식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식의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인 의식은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태어난 적도 없어요, 의식은. 조금만 면밀히 관찰해 보시면 이건 안 변해요. 의식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언제 태어났을까 몰라요. 의식이 언제 태어났는가 몰라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죽을까?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간단한 말 끝에 여러분께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이런 말 끝에 여러분도 알아챌 수가 있다. 뭘 알아채느냐? 내가 누구인가에서. 지금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뭔가 마음을 나라고 알고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나인 줄 알았다가 이런 고전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현상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은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의식이 모양이 없고 크기도 무한대인데 이것이 모양이 없으면서 변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신령스럽게 깨어 있잖아요. 이거 신령스럽다고 또 해요. 그래서 스피리트라는 말도 써요.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신령할 영자. 성은 본질 성자. 신령한 본질. 영성. 스피리트. 그래서 이 스피리트가 아주 신령스럽게 이렇게 깨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딱 알아채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영성에는 지금 이 순간도 깨어 있는 여러분의 의식,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 여러분의 의식, 그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여러분,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식이. 모양이 없어서, 모양이 없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 이게 텅 비어 있구나 그래요. 텅 비어 있구나. 그래서 의식을 공이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에는 의식에는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티끌이 끼냐? 이거는 굉장히 이거를 뒤엎는 지금 나가 문제인데, 이 나가,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할때그 나는 뭔가 내 상처나 오염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 뭔가 마음을 나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 공부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근데 깨달음을 알아챈 사람은, 자기 의식을 알아챈 사람은, 여러분, 의식이 부처님한테만 있을까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한테도 있을까요? 걔한테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걔도 배고프면 앙앙 울고 젖꼭지 물 찾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오줌 사면 찜찜하니까 앙 울어서 갈아달라고 하잖아요. 어사표시 다 하잖아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흑인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겠죠? 다 있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억이나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의식이 아니고, 그렇게 비교해서 말한다면 순수의식이라고 불러요. 순수의식.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무의식은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서양의
사람들이 순수 의식이라고 pure consciousness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깨어있는 그 의식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주역 배우셨나요? 주역 배우셨죠? 주역의 핵심이 공자가 주역을 십익에서 삼역이라고 딱 불렀잖아요? 주역은 요약하면 삼역이다. 첫 번째가 불력이고, 두 번째가 변력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때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을 이라고 발음을 해요. 삼역할 때 역은 체인지, 변화라는 뜻이고 이때는 쉽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불력, 역의 원리는 삼역인데 공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주역 전체를. 불력, 이 세계의 원리가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의식은 깨어있지 않나요? 지금 깨어있어요? 안 깨어있어요? 깨어있지요. 그것이 지금 본다고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귀를 통해서 듣고, 그것이 코를 통해서 냄새에 맡고, 그것이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 촉각을 느끼고, 그것이 생각도 거기서 일어나고, 감정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불력이라고 부른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법칙은 변력이다. 변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현상은 변한다. 그러면 본질과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하는 현상을 알면 이것을 같이 알면 그 사람의 삶은 쉽고 간단해진다. 이간이 된다. 요게 지금 역경의 주역의 가장 골수예요. 압축하면 요 딱 요 세계 삼역으로 압축된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역의 세계는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는 않게 하자는 세계고, 불력의 세계는 변함이 없는 세계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랴 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을 같이 알면, 변하지 않는 세계와 변하는 세계를 같이 알면, 여러분, 내가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보면 현상계의 이치가 빤히 보여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혜가 나와서 지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본질에서 현상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지혜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현상만 사는 사람은 장님하고 같아요. 육안만 쓰고 있지 심안을 못 쓰고 있어. 그래서 심안이 봉사예요. 그래서 신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봉사들은 봉사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종로 한복판에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걷는다 하면 거기서 박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박치기 하겠죠. 여러분 댁에서 박치기 안 해요? 직장에서 박치기 안 해요? 친구 만나면 박치기 안 해요? 지금 모든 박치기가 심안이 감겨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안은 뭐냐면 본질을 보는 눈이 심안인데 본질을 보는 것이 지금 감겨 있어가지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심안이 봉사기 때문에 신봉사들은 서로 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 그게 인간의 고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자 여자가 적당히 반씩 섞여 계신데 오래 살다 보면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불만이 있죠. 또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불만이 또 이렇게 있죠. 참 이게 나이 드셔서 폭발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본질을 모르니까. 근데 본질을 알면 이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현상을 진흙이라고 하고 본질을 연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데 그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물들지 않는가? 여러분, 현상하고 본질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현상하고 본질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부처님께서 현상 속에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본질을 깨달으니까 본질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의 나는 그런 나는 없다 해서 무아예요. 무아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현상에서 알고 있던 그 나는 나가 아니라 착각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깨달으니까 본질이 나더라. 근데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특징이 뭐냐면 본래 청정해요.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 또 한번 해봅시다. 수업마다 하는 건데. 여러분의 지금 의식에다가, 여러분 의식이 있죠? 페인트를 칠하면 칠해질까요? 물을 뿌리면 젖을까요? 라이터 불을 붙여도 이게 탈까요? 청정하다고요. 연꽃 같다고. 이게 진흙인 현상계에 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몸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 현상계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몸이 나라고 할 때는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착안하셔서 의식이라는 것이 진짜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이것, 이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아 의식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 의식을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깨닫는 것은 여러분, 자 깨닫는 것은 실물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식이다 할 때는 여러분은 지금 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지금 컨셉의 차원에 있어요. 개념의 차원에서 지금 이해는 다 하세요. 뭐 의식이라는 걸. 근데 의식을 확인은 못해.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참선하잖아요. 여러분 참선. 스님들이 지금 참선하고 있잖아요. 참선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참선이다. 자, 그러면 참선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간단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께서 참선이 뭐냐? 지금 육조 해능의 제자들이 참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저 보입니까? 예. 보는 것이 뭐예요? 참나 하면 개념이에요. 생명이라고 해도 개념이에요. 실제로 아는 사람은 저렇게 답을 안 해요. 실물을 가져와라. 지금 저 보시죠? 저를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참나 했으면 저는 다시 물어요. 참나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또 생명이라고 또 말을 하실 거야. 그럼 다시 생명이 또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실물을 내가 이렇게 감지하는 거 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기존에 몸을 나라고 하고 있던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개념을 깨뜨릴 수 없다. 생각으로 생각을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 이 라이프가 이간, 쉽고 간단하다. 심플, 이지, 이지 앤드 심플이잖아요. 심플 앤드 이지, 이지 앤드 심플. 라이프가 이렇게 변하려면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거하고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만 돌아와서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보입니까? 네. 저를 보는 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께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버려.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생각입니다. 그건 개념입니다. 개념 말고 실제가 뭡니까? 하고 제가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다시 질문하면 자, 저는 선생이에요. 선생의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거, 문제를 내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고 저의 역할은 문제를 내는 거고 학생의 역할은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답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버려. 그 생각으로는 절대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언어의 길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야 답이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은 지독하게도 생각의 습관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참선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이 끊어지는 거. 그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쉽다 그러면 쉽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게 생각을 한번 끊는 것이 보통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있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좋은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순식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황벽이라고 하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인데 임재의 스승인데 한국 불교가 육조 밑에서 임재가 있는데 임재종이에요.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 근본적으로 임재종이에요. 근데 그 임재의 스승이 황벽인데 황벽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말끝에 깨닫는 거나 10년, 20년 참선해서 깨닫는 거나 깨닫는 거는 같다. 왜냐하면 본질 깨닫는 거니까.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그거 깨닫는 거니까. 같다. 그런데 여기에 요령이 없으면 이게 10년, 20년 걸려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하다. 요령이 뭔가? 이렇게 강단 교육으로는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을 계속 언어를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걸 따라오고 계세요. 생각과 생각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깨달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노련한 사람이라면 학생의 생각을 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임재는 상황에 맞춰서 질문한 사람한테 고함을 딱 지르면 그 사람이 생각이 화들짝 고함 앞에서 화들짝 사라지겠죠. 그때 딱 지적을 해줄 때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제가 수업 시간마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텍스트로 들어오면 이 차이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쪽은 착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몸과 마음이 나다,
근데 그 몸과 마음은 오염되었다.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자. 이게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그거는 현상이다. 착각 속에서 잠꼬대다.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우리들의 본질.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우리들의 순수의식. 그것은 본래 거기에는 텅 비어서 공이라서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무슨 특별히 끼냐? 본래 그렇다는 걸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6조의 요 가르침을 돈교라고 해요. 돈교. 신수의 가르침을 점교. 그래서 요 두 개가 달라요. 현상계에서 털고 닦아서 오염을 정화하는 것은 점교다. 점차하여, 점차. 왜냐하면 먼지 낀 것이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털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교다. 근데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것은 돈교다. 돈은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이다. 돈교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과 한국, 일본 같은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점교를 채택하겠어요? 돈교를 채택하겠어요? 돈교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조계 종은 돈교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거 다 제하고 딱 1대1로 맞붙어가지고 1대1로 딱 맞붙어가지고 여러분 나 보이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저 보입니까? 보는 게 뭐예요? 입 열면 맞아요. 이 정도 설명했는데 또입 열면 또 이제 맞아. 이제는 그러면 입은 못 여는데 제가 뭐냐? 하고 물으면 선생이 뭐냐 질문해서 학생의 본분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입 열면 맞고 생각을 안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굴러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산대사나 그 거기 뭐 벽송사라고 저리 있는데 벽송대사나 또 그 밑에 사명당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부할 때는 스승이 제자한테 3년간 물도 오게 했어요. 나무 해오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자꾸 생각이 돌아가니까 나무 하면서 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3년 걸려요, 그게. 지금은 행자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행자 생활이 3년 걸린다 하는데 이제 그런 기간을 왜 설정을 했는가?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것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3년간 그런 육체 노동을 시켰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이해되세요? 끝내 생각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한번 힘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걸 3년간 해내도록 3년간 되면 사람이 푹, 생각이 푹 가라앉아요. 그때는 말 한마디에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쉬기 전에 잠깐만 정돈을 하겠습니다. 내가 개성을 읊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개성을 읊었다. 보리에 나무 없고,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 나무란 없고, 거울 또한 텅 비어가지고 이런 대가 있는 테두리가 있는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을 한자로는 본래 무일물. 따라해보세요.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예.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자가 잘 외워지죠. 예. 본래 무일물. 여기서 부지런히 틀고 닦자. 이 말은 시시시시 때때로 근 부지런히 불식 틀고 닦자. 시시 근 불식. 시가 넉줄이지만 핵심은 그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 줄. 시시 근 불식. 여기는 본래 무일물. 차이점은 이해되세요? 원문은 시시 동불식. 그 틀렸어요. 글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틀렸다고 바로 잡아서 그랬죠. 예. 동자하고 근자하고 비슷하지요. 부지런할 건. 그 책에 책을 집자한 식자공이 타이핑하면서 근자를 모르고 동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잡으세요. 오타입니다. 오타. 시시 근 불식 털고 닦다. 시시 때때로 근 부지런히 털고 닦다. 그리고 여기는 본래 무 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예. 이걸 외운다. 자,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깊이 성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 거. 성찰해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천문화재단 고전아카데미에 지금 육조단경 강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내가 시시건불식인가 아니면 본래 무일물을 깨닫고자 하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시건불식하러 오셨을 거예요. 추측컨대.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 한 차원이 더 높은 공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가 아, 대학생 이상이 되는 그런 또 가르침이 있구나. 그러면 그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 학기에는 육조단경을 지금 배우니까 비록 처음에 올 때는 부지런히 오염된 것을 틀고 닦아서 나를 정화하자 하는 심정으로 여기를 오셨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치가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는 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몸이 내가 아니고 의식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의식은 텅 비어 있어서 오염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오염될 것도 없어서 따로 깨달으면 되지 따로 이런저런 복잡한 수행은 할 것이 없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미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께서 아,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여생에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마지막 공부는 지금까지 상식적인 현상계 안에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쪽으로 해온 것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길 아직 알아듣고 공부에 여력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깨달음으로 전환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착각이었다. 그 착각을 바로 잡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깨워서 이 말을 듣고 보고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것,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봐야겠구나. 그 자기를 바로 보면 자기는 의식이에요. 이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 그 의식은
크기가 없어요. 모양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난지도 몰라. 죽느냐? 이분들은 안 죽는다니까. 내가 의식이라면.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키가 몇 센치예요? 답해 보세요. 여러분 키가 몇 센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만나기 전에는 170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이런 공부를 만난 다음에는 나는 키가 무한대네. 그렇지 않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아, 제가, 여러분, 여기 성찬 아카데미에서, 여기 강명자 선생님, 우리 제일 뒤에 윤시숙 선생님, 같이 우리 교토 갔지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인가?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서. 17년? 5년 전이네. 예. 5년 전에 여기서 한번 팀이 만들어져서 교토를 이사장님하고 다 모시고 교토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이름이 뭐죠? 그 오래된 국수집. 아, 그 오래된 국수집에 오아리다, 오아리 이름이. 오아리 뭐 예, 그 국수집에 소면집이죠. 담백했죠. 그러니까 그 국수집에 우리가 앉은 데는 단체 앉아서 못 봤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그 벽에 이렇게 붓글씨가 아주 막 이렇게 큰 붓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그렇게 해서 커다란 이 벽 가득히 글자가 이렇게 붓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여튼 막 엄청나게 큰 한 벽을 가득 채운 붓글씨의 큰 묵으로 그냥 뭉텅뭉텅하게 아마 선성이 쓴 것 같아. 교토가 그 선불교의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뭐 이렇게 무변신 보살 거기에 그 벽에 국수집 벽에 무변신 보살 이래가지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써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변신 변은 변두리잖아요.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여러분 무변신 보살. 무엇을 무변신 보살이라고 할까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선사들은, 선성들은 무변신 보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수 하나 먹으면서도 저걸 보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 지금 키 170에 이게 이거냐 아니면 의식이 나이면 순식간에 무한대로 쫙 퍼져버리는 거죠. 이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시간도 여러분 시간도 내 속에서 있고 공간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공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무섭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현기상학적인 공포를 느끼게 해. 기존에 170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가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뚜껑이 그러니까 껍질이 이 껍질이 껍질 허물 껍질이 촥 열리면서 용이 한 마리 촥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 껍질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껍질이 열리면서 용이 한 마리가 촥 나와서 손살같이 그냥 촥 퍼져가지고 이 세계가 그냥 용이 되어버리는 통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용이 벗어놓은 껍질들, 허물들. 용은 눈에 안 보여. 신령스러운 용이 지금 이렇게 무변신 보살,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이 이렇게 촥 펼쳐져서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이것이 벗어놓은 껍질인 거예요. 허물, 용이 벗어놓은, 여러분 뱀이 몸가리 하잖아요. 그 껍질이 있잖아요. 매미도 나오잖아요. 애벌레에서 나오잖아요. 그 같이 그런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무변신이라고 하면 그건 신수가 말하는 것 같은 소원 아니에요? 그건 무라고 자기 몸을 무변신이라고 하면 그건 종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리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금 가장 좋은 말은 공이에요. 공인데, 보살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을 인격화해서, 이 의식을 인격화할 때, 대승불교 신자들은 인격화된 이상적인 존재는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무변신 보살의 몸은 허공이 몸이에요. 이 허공이. 그러니까 무변신 보살이 그러면 누구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무변신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깨닫지는 못해도 감각적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감지가 된다 이런 거죠.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죠. 또 다른 말이 무변신보살하고 여러분 대꾸가 뭐냐면 허공장보살이에요. 허공, 허공인데 장, 장은 창고장자, 간직할장자, 무진장 이런 말 쓰죠. 장, 허공인데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허공장, 무엇이, 의식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이 놀랄까봐 제가 말 안 할래. 죄송합니다. 수준이 아직 못 왔어. 여러분이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이 못 와서 제가 못 하겠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냥 말로 때울게요. 설명 안 하고. 이 마이크가 의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못 따라와요, 그런데. 이 물질이 있는 이대로 이게 의식이라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설명을 여러분한테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다음 시간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 물질인데 왜 물질이 이게 의식이냐고 이렇게 이걸 못 뛰어넘는다니까. 고정관념이. 근데 조금만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면 충분히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빨리 빨리 성장하세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일반인들이고 지금 교양 강좌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숨 걸고 깨달아야겠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교양 강좌지 맞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이거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좀 복 받고 여생에 편안하고 복받고 마음 좀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 하고 고전 교육을 지금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정말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이 너무 단단해서 이게 쉽게 안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한 공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는 발심이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런 말을 듣고 발심을 저는요 옛날에 처음에 절에 갔을 때 친구 따라 절에 갔는데 그 절에 법회 시작하는데 반야심경을 외우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 반야 그 아예 형식이 시작할 때 무조건 반야심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가니까
어떤 그 불자 할머니께서 책을 툭 펼쳐서 저한테 이렇게 서 갖다 주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반야신경이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가서 모르니까 그 오래된 분이 그 이제 반야신경이 적혀 있는 책이 예불문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툭 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자가 있고 한문이 있어가 그러니까 한글 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쭉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딱 반야신경을 쭉 하는데 어디에서 저한테 뭐가 딱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렸냐면 색적시공 그 말이 탁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안 돼.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 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는 웬만큼 하는 사람인데 불교의 생기본 첫 시작에서 색적시공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색적시공. 색은 현상이고, 지금 말하면, 공은 본질인데, 현상이 본질이다. 근데 본질을 알아야지 소화를 하지. 현상은 무슨 말인가 알겠어. 이게 지금 현상이니까. 보이는 눈에 나타난 이 세계가 현상, 이건 알겠어요. 이걸 대표로 해서 색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오케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공이다. 공이란 말이, 뭐, 알 수가 있나. 그때부터 일종의 색적시공이란 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생로병사가 그분의 근본 문제인 화두였어요. 저 같으면 색적시공이 화두가 된 거예요. 화두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색적시공이, 아니,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다음 갈 때마다 그 말, 그걸 또 반복하네. 반복할 때마다 양심에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양심을 찌르는가. 그 세월이 지금 얼마예요? 그 색적시공 푸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때 일종의 말하면 그런 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 발심. 초발심. 발심.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딱 대하면 그다음부터 소화가 안 되면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이 문제를 이번 생에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나도 자유로워지고 있구나. 깨달음의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딱 지금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화두예요. 본래 지금 있잖아, 이렇게. 근데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꿈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서 다음 시간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꿈이라고 말을 못 해. 근데 이걸 꿈이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이 세계가 텅 비어 있어요. 본질 하나예요. 텅 비어 있는 본질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을 소화하려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심이 생긴다. 그래서, 아, 정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그러면 그 깊은 공부가 시작이 되고, 그 끝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색적시공이 궁금했잖아요. 색적시공이 궁금했잖아요. 이거 풀려면, 결국에는,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색적시공이 뭡니까? 묻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깨달은 분이라면, 그거를 저한테 바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안 걸리는 돈교인데, 돈교.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면 돈교인데, 내 혼자 하면 점교예요. 그래서,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이번 생에 해결 못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생에 해결 못 해요. 극소수만 해요. 근데 극소수는 누구인가? 사람을 찾는 사람들. 사람을 찾으면 결판이 나버려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까지도 가르쳐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운을 뗀다면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해는 지금 하셨어요, 다. 이해는 하셨지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힘이 없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자유다. 불생, 불사다. 불생, 불사.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깨닫는가? 사람을 만나면 된다. 네. 휴식하겠습니다.